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신 타큐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롯데그룹의 승계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롯데그룹은 이제 지금 3세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창업주는 신격호 회장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이제 한국 롯데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 롯데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장남인 이제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 차남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가. 그랬죠. 근데 2015년에 형제난이 발생을 하면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까지 경영권까지 이제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롯데, 한국 롯데 할 거 없이 롯데는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3세 승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점점 좀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신동민 회장은 이제 1남 2녀를 뒀는데 두 따님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 신유열 상무 독자인 신유열 상무는 이제 2년 전부터 그 롯데케미칼의 상무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원이 된다면은 반드시 이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신유열 상무가 이제 공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신유열 상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승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유열 상무가 이제 상무가 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이제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유열 씨는 이제 등기상으로 이제 임원이 이제 공시에 나오고 예. 임원이니까 당연히 이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후세 3세 승계를 위해서 그룹 총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독자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서상 또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딸은 이제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전혀 회사 그룹 경영에는 한 발 떨어진 셈으로 있기 때문에 신유열 상무가 이제 그 차기 롯데그룹의 총수가 될 것이다. 일본 롯데, 한국 롯데를 아우러서 차기 일본 롯데그룹의 총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승계 작업을 좀 진행을 해왔을까요? 예, 그 차곡차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있냐면은 결국 이제 그 총수가 된다는 건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유열 상무의 이제 그 학력이라든지 네. 그다음 롯데그룹에 어떤 입사했다는 이런 걸 보면은 네. 신동민 회장이 일종의 이제 아들을 총수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이제 세심하게 이제 지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동민 회장과 신유열 상무의 이제 학교를 보면은 대학교를 일본에는 사립대학을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으로 둘 다 MBA를 마칩니다. 네. 그러니까 신동민 회장도 그랬고 신유열 상무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동문이시네요 예. 두 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직장이 노무라 증권을 다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신동민 회장도 노무라 증권에 신유열 상무도 노무라 증권에 입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일단 회사 생활을 하고 그 아주 좋은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그룹에 입사하면 누가 이렇게 그 총수의 아들인데 그렇지. 일반 셀러리맨으로 대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롯데그룹 입사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동민 회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임원이 된 것은 이제 그 호남 석유화. 그 호남 석유화학이 지금이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신유열 상무도 롯데그룹 입사하고 해서 첫 번째 임원을 단 것은 이제 그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이 됐을 때는 이제 상장사의 임원이 됐을 때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 재밌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통상 이제 많은 재벌들이 그 사실은 뭐 그 부장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일반 셀러리만 얘기한 겁니다. 부장으로 있다가 그 임원이 되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면 임원들은 매출을 갖고 있는지 공시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삼성의 지인은 부장으로 있을 때 차장 있을 때도 알고 지냈는데 임원이 됐는데 임원이 됐다는 건 알았는데 그 본인이 임원이 됐으면 삼성 그룹의 주식 갖고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없으니까 공시 안 했죠. 네, 공시 안 했고 주식이 없으니까 공시 안 했죠. 제가 농담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사심이 별로다.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주식 살 수 있는 게. 아니, 사재라는 게 무슨 뭐 네. 5만 원, 10만 원이어도 한 주 살 수 있는데 단 한 주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임원이 됐다는 것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직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매출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실은 이제 공시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문화됐지만 원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원을 퇴사를 했다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왜냐면 해당 임원이
퇴사한 다음에 어떻게 그 팔질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죠. 최소한 이 사람이 몇 줄 갖고 퇴사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직 규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는 이게 사문화됐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게 갑자기 이제 강화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몇 줄을 갖고 퇴사했다는 것이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임원과 주식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오늘의 본론이 이제 신용 상무로 이렇게 돌아가 본다면, 그 신용 상무가 이제 그 당연히 상무가 됐으니까 원래 롯데케미칼 주식 갖고 있었으면은 상무가 된 직후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몇 줄을 갖고 있다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21년이나 22년 그 당시에 예. 근데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신용 상무는 주식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예. 아니, 재벌들이 보통 회사를 소유하고 승계할 때는 주식을 넘기면서 뭐 한 번에 넘기지 않더라도 조금씩 넘기면서 그렇죠. 예. 그걸 공시해야 될 텐데 예, 예. 없으니까 임원은 됐는데 예. 갖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게 이제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다른 상장사,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롯데그룹의 모든 상장사 주식을 뒤져봤더니 예. 신여의 상무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롯데그룹의 상장사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특이한.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제가 뭐 공시로 검색해봤지만 네. 혹시 뭐 안 나온 게 있나 해서 롯데 그룹에 직접 확인했더니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학력이나 커리어를 봤을 때 네. 굉장히 일찌감치 이제 승계를 해줄 거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속 준비해왔는데 왜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의문인데 네. 그래서 추정으로는 뭐 이건 네. 철저히 추정입니다. 네네. 추정으로는 신유열 상무는 이제 그 일반 그 임원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신동빈 회장의 아들로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면 일반 임원들이 보통 공시하는 임원과 주요 주주 공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일반적인 공시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신동빈의 아들로서는 또 어떤 공시도 해야 되냐면 최대 주주라는 공시도 해야 됩니다. 최대 주주 관계자니까. 예, 관계자니까. 아.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 우리가 보통 회장이라고 말하고 공정위의 용어로는 이제 동일인인데 예, 예. 거기에 6천까지 한 주라도 살면은 무조건 공시를 하고 공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주주 보고서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저기 관계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저기 예, 딱 나와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공시를 해야 되는데 최대주주의 공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국적이 표기해야 됩니다. 국적. 예. 그래서 아. 제가 예전에 하면 풍산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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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국적이 표기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인 아니야? 라고 봤던 분이 그때 풍산그룹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미국 국적으로 이제 심지어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신유열 상무 역시 만약에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은 최대주주 그 주식 현황 보고서 공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국적을 표기해야 되는데 신유열 상무가 한국 국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취재한 결과 이제 신유열 상무가 한국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예. 아 국적 표기가 부담이 돼서 이거를 이게 추정이잖아요, 사실. 그 추정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넘겨서 공시가 안 나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고 그 타당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롯데그룹에 물어봤더니 네. 역시 이제 일본 국적이 맞았고 일본 국적이다. 예. 그래서 그 제가 두 개를 연계해서 질문했을 때는 롯데그룹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예? 총수라는 거는 아직 먼 얘기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네. 말을 하지만 그건 이제 뭐 당연히 홍보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예. 누가 봐도 이제 외화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력을 봤을 때 신동민 회장이 소위 말하는 재왕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신유열 상무가 한국 롯데, 일본 롯데를 아우르는 롯데그룹의 총수가 될 것이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다. 심지어 일본 국적이다. 이 점이 서서는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많이 부담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분석해 보고 계세요?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일 정서가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롯데그룹에서 우리가 그 쉽게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그 상무이긴 하지만 네. 롯데그룹을 인지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롯데 제과에, 그쵸. 롯데 아이스크림, 맞아요. 뭐 꽃갈콘 이런 거고. 예. 그런데 만약 신유열 상무가 일본 국적자다 이런 게 알려지면 제가 매출에 도움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신유열 상무가 굳이 이 국적을 갖다가 공론화시키는 공시가 포함돼야 될 거를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뭐 타당한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네, 안 되는 뭐 이런 사례는 네. 있잖아요. 쿠팡의 김범석 뭐 CEO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있잖아요. 다른 나라 예.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 최고 경영자고 최대 주주인 경우는 예. 많은데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예견되는 사항 중에 부담된 사항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동일인 지정인데 네. 쿠팡이 이제 올해도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유통 강제로 떠올랐는데 그 김범석 CEO는 그 최대 주주는 사실은 이제 쿠팡의 CEO고 창업주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니고 미국 국적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그 공정위에서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범석 그 CEO를 동일인 우리나라에게 쉽게 하면 총수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총수로 지정받으면 또 많은 또 이제 규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CEO를 이제 그 동일인으로 지정, 그러니까 쿠팡은 이제 5조 이상의 그 기업으로 간주를 했는데 그치. 여기에 동일인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 신유열 상무를 만약에 나중에 총수가 됐을 때 네. 동일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네. 그 일본 국적이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적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예, 뭐 바꿀 수도 있는 바꿀 수가 있죠. 이거 병역 문제도 이제 해결된 것 같고 35세 예, 이상이면 뭐 병역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병역법상으로는 35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활동을 한다면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병역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기업을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한국으로 귀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똑같이 롯데그룹에 문의했을 때 일단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수라는 거는 요원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적까지 뭐 고민하거나 아직 이런 그걸 아니다. 다룰 단계는 아니다. 예, 예. 뭐 이런 설명이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큰 어느 정도 제도권 언론 중에서 신유열 상무가 일본 국적이라는 거를 알려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롯데그룹도 아마 신유열 상무의 일본 국적 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안 오늘 방송을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을 때 네. 그때는 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또 다른 측면으로 보기에는 또 이게 새로운 사실이 또 사실 새롭게 인지가 될 수가 있는 문제다.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3세 승계 작업을 돌입한 롯데그룹에 대해서 오늘도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